지난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취임할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액은 총 19조 9,873억 원. 3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 채무액은 12조 9,476억 원으로 총 7조 397억 원을 감축했습니다. 박원순 시장이 취임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 7조 원 감축을 달성한 것입니다. 채무의 이자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.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2,66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채무 7조 원 감축 달성 공포식을 갖고 채무 감축 경과와 시 재정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방채 1,0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약 600억 원을 감축했습니다. 마곡지구와 은평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선투자를 하며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SH공사는 택지 매각,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. 감축한 채무 금액은 6조 8천억 원.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자체 경영 혁신과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채무 4,886억 원을 줄였습니다. 서울시는 채무 7조 원 감축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재정 운용 방향을 부채까지 종합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로 전환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균형적 재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. TBS 홍희정입니다.